이영수 광주시장이 1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 광주 시내 모든 교회에 대해서 대면 예배 금지 행정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광주시 코로나19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광주는 지금 코로나19 비상 상황입니다. 방역당국, 의료진, 시민들의 총력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 광주가 코로나19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3일 동안 확진자 210명이 발생했습니다. 새해 들어 불과 28일 만에 누적 확진자 1,733명의 36%인 63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시민, 의료진, 방역당국이 힘을 모아 극복해 왔습니다만 새해 들어 요양병원 등의 집단 감염에 이어 교회 관련 대규모 집단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지역사회가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지역감염 확산을 막아내고 시민의 생명권, 광주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일부 부작용이 있더라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광주 시내 모든 교회에 대해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이번 달에 TCS 국제학교를 비롯해 교회 관련 확진자가 총 212명입니다. 다양한 직업군이 제한된 공간에 일정 시간 모여 밀접하게 예배하고 교류하는 특성상 일부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교회 관련 확진자 중에는 병원, 유치원, 학교, 공공기관, 요양보호사, 패스트푸드,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고 N차 감염이 이미 시작된 상황입니다. 또한 교회 간의 긴밀한 교류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내일부터 2월 10일까지 12일간 광주 시내 모든 교회에 대해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합니다.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각종 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됩니다. 이번 행정조치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만 그간 방역수칙을 성실하게 지켜주고 계시는 대부분의 교회와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께는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 상황이 급박하고 이중해서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대면 예배를 금지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방역수칙을 성실하게 지켜주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교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구합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시행이 1월 31일로 끝납니다. 이후 방역조치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우리시 계획을 추가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광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직접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동안은 감염병 예방법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해 구청이 검토하고 조치하였지만 앞으로는 주요 위반 조치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직접 고발하는 등 법령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시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내겠습니다. 최근 집단 감염을 야기한 광주 TCS 국제학교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법률 검토 결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 문제이므로 오늘 아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러한 전국 비인가 교육 시설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들은 서로 교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대응해야 실효성 있는 감염 확산 차단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현재까지 5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광주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는 1월 24일 예배 참석 교인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교회로부터 예배 참석자 431명의 명단을 제출받았고 이 중 427명이 어제 저녁 10시까지 검사를 마쳤습니다. 미 검사자는 오늘 중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출된 명단이 사실과 다르거나 어제까지 진단 검사를 받지 않은 교인이 확정 판정을 받은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고발 등 강력 대응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지난 1월 27일 5인 이상의 모든 비인가 교육시설과 5인 이상의 모든 합숙시설은 관할 구청 안전신문고에 자진신고하고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엄중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와 1년째 사투를 벌리고 있습니다. 그간 밤낮 가리지 않고 주말도 없이 애써온 의료진과 방역 공직자들의 피로도가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와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와 전쟁 중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이 우리의 양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최고의 긴장감과 사명감을 갖고 조금만 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섯 분의 구청장님을 비롯해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방역 종사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과 함께 보다 철저한 방역을 부탁드립니다. 시장인 저부터 더욱 긴장감을 갖고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서겠습니다. 오늘부터 확진자 숫자가 한자리로 줄어들 때까지 24시간 비상 근무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하겠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2월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고 치료제도 곧 나올 것입니다. 코로나19와의 종반 전투에서 반드시 이겨 시민들을 지켜냅시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안타깝지만 방역당국의 관리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우리 사회 이곳저곳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도 어디엔가 제2, 제3의 TCS 국제학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복잡타기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철저한 방역관리에 시민들의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가 더해질 때 비로소 코로나19 차단에 필요 충분 조건이 갖추어집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방역당국은 더욱 절실한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역시 각자가 스스로의 방역에 있어서만큼은 더욱 철저하게 지켜주십시오. 아울러 집단 감염에 우려가 있는 장소와 시설을 발견하면 즉시 관할 구청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 방역 조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판보다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서로 보완해서 방역의 완결성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방역과 관련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시장인 제가 모두 떠안을 것입니다. 지금은 방역의 지역의 역량과 모두의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광주 시민은 어려울 때마다 더욱 뭉치고 강해지면서 극복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나눔과 연대의 광주 정신을 발휘해서
이 위기를 이겨냅시다. 감사합니다.